네, 여의도 광장에 자리한 녹색 지대 신터블이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테이프를 팔면서 한번 뿌리웃을 위해서 모금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보시죠. 달래는 여자, 부는 그 여자. 아, 저도 사인하고 했어요. 저도 팔아달라는 거죠. 참깨. 우리 동산물. 판다고요? 참깨. 저한테 판다고요? 네. 직접 이렇게 거리에 나가셔서 이렇게 네. 판을 판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거의 없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돈 거의 만 원권이네요. 네, 저 여의도에 그 저는 나왔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죠. 네, 네, 녹색지대라고. 불안한 이웃을 봅시다. 정오. 네, 여기는 어디냐면 저 강서민은 시험장인데요. 네. 함께 차차차. 야, 이분은 시험관입니다. 시험관이에요. 여덟 장을 파셨네요. 저분도 시험관입니까? 아니, 이분은 저 얘는 시험을 치러 오신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그 수입 인지를 계속 붙이는 중개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락 시간을 이용해서 네, 떨어져도 좋다고 네. 저희 그 인터뷰 영해 주셨습니다. 네. 이대 앞입니다. 이대 앞까지 가셨네요. 제 판이 얼마나 팔리는지 한번 보고 싶죠. 네. 지금 지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차량 시간 언제 사요? 말아서 넣으세요. 여대생들도 네. 서른도 씨에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군요. 물론이죠. 네, 네. 놀라운 일입니다. 14장을 판매했고 감사합니다. 연말 연시에 불이웃을 위해서 저분은 누구십니까? 고맙겠습니다. 그럼 내가 판 하나 사인해서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아유. 네. 드디어 저분은 지난 행인이었습니다. 행인까지 아유, 네. 대단하십니다. 행인뿐만 아니고 네. 모든 시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종로 2가도 가셨네요. 네. 네. 사인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저 거리 사인회를 실시했고요. 아, 또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네. 대단하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를 아껴주시는 예. 거의 연령층들입니다. 아, 네, 아줌마들. 네. 폭이 넓은 인기를 갖고 있군요. 고맙습니다. 20장 판매를 했습니다. 네. 하루 종일 20장 팔았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함께 호흡하고. 어, 그 BF 또 생겨요. 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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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근데 혹시 이거 뭐가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못 믿나 나를. 자, 이거 잘 좀 잡아주세요. 네. 이경규 씨는 역시 소문대로 짠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로 이웃 복귀 자선 그 사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주병진 씨를 또 저희가 특별히 이 판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예. 다른 사람 판 없어요? 아, 다른 사람 판도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예. 이거 말고 다른 사람 판. 이번에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전번에 있던 겁니다. 아, 전번에 있던 예. 거예요? 현재 제 골든 요거 안 쓴 거 없어요. 요거 안 쓴 거. 재고품을 재고품을 팔아요. 아니 난 요거 안 쓴 게 필요해요. 아, 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썼네. 이거 안 쓴 거. 이거 오리지널 옛날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녹화 끝나가 다시 주는 거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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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5,550원. 야.